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가을을 맞이하는 계절의 틈새 속에서 찾아간 소방서는요. 바로 하동소방서인데요. 뭔가 훈련을 준비하신 것 같죠? 하동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이나 계곡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청사를 활용해서 이제 위에서 요구 조절을 지상으로 내리는 그런 횡단 구조 이런 관련된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산악사고를 대비해 구조대원들의 인명구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청사를 활용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동소방서 구조대 1팀은 워낙 믿음직스러워가지고 제가 믿고 두 팔 뻗어서 내려가도 될 정도로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로프와 도르래를 이용해서 환자를 안전하게 운반하는데요. 산악사고는 특히 환자 운반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훈련을 통한 인명구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가을이 되면 등산객들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안심해도 되겠네요. 어우, 아찔한데 군대에서 뭐 레페리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정말. 등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먼저 이제 기후를 한번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등산 계획을 그 본인 체력에 무리하지 않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기 용기와 호환이 되는 어댑터를 사용해서 손쉽게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출동했을 때 단 한 번에 성공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마취총 조작 숙달 훈련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하동 지역 특성상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유해동물 포획 출동을 나가가지고 마취총을 쐈을 때 한번 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동물이 이제 도망가는 경우가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포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총기도 자주 관리해주고 또 이제 마취총 훈련도 사본 훈련도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해동물의 경우 인명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춰야 합니다. 야, 아주 눈빛들이 매섭습니다. 하동소방서 119 구조대는 그 보통의 상황이 아니고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순환 사고 아니면 산악사고, 그 다음에 화학사고 이런 대형사고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조직원의 구성은 우리는 그 특채자하고 그 다음에 인명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대원들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동소방서의 하루는 숨가쁘게 흘러가는데요. 이번에는 하동시장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출동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은 치워둬야 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차가 잘 받아들 수 있게요. 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골든타임은 단 7분이라고 합니다. 1, 2분 차이가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을 함으로써 진입장애와 출동지연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소방통로는 무조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특히 시장 쪽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골든타임 확보 훈련이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시장 안으로 소방차가 진입을 했다면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서 불을 끄는 방수까지 진행하는데요. 출동도 확보도 하고 불 끄는 훈련도 이어서 하네요. 여기는 자주 불이 안 나는 대신에 100번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몸에 익고 몸에 익어야 화재 현장에서도 손발이 맞고 착착착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전술도 이루어지고 계속 훈련을 하면서 잘못된 점도 발견하고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내에 설치된 소화전 점검에 나서는데요. 초기 화재 진압에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호스가 잘 적재되어 있는지 저희 표준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개수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한 번씩 작동해 보면서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아, 예, 한 번도 안 열어보셨죠? 네. 한번 열어보면은 호스랑 위에도 열리거든요. 저거 잘 알아요. 소화전 키라고 부르거든요.
이걸로 해서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불이 났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전. 시민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화전 사용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참에 한번 배워봐야겠어요. 예, 돌아가죠. 아니면 불이 크다 이러면 제일 먼저는 대피, 그 다음에 신고. 지나가도 항상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렇게 배워보니까 좀 알차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 초기에 불을 잡지 못하면 나중에 큰 불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만 커지면. 그러니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게 엄청나게 우연편에 좋다고 보죠. 이번에는 한 가정집에서 출동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저 위에 있다, 그죠? 제가 안전하게 작업해드릴 건데, 벌이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벌집만 뒤로 물러 계시고, 저희가 안전하게 해드리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벌초 시즌이 되면, 저희 이제 소방대원들이 거의 출동 지령을 하루에 수십 건 받고, 거의 나가서 벌집만 따로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다른 때보다 벌집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벌소임 사고도 9월까지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 어디서든 위험에 처해 계실 때 항상 저희를 불러주시면 24시간 언제든지 달려가서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구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119를 불러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